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GDR 한국 장타리그 2018년 1차 리그에서 입상을 하신 우리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장타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우리 입상하신 분들 소개 한번 시켜드리는데요, 순위별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하신 김영구 선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위를 하신 최태식 선수. 안녕하세요. 최태식입니다. 네. 자, 우리 영광의 1위를 두 번은 박수 치셔야 돼요. 네. 네, 1위를 하신 오진동 선수. 와. 안녕하세요. 오진동 프로입니다. 네, 뭐, 대회 이후에 잘 계셨죠? 예, 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장타 선수들을 모셔놓고요. 뭐 장타 비법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장타 선수들의 장타 비법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타 비법을 한번 영혼까지 한번 끌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간단하게 뭐 장타 대회 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또 장타 대회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가볍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그 전에 한번 조금 물어봤었거든요. 먼저 최태식 선수가 대회 전날 드라이버 헤드가 깨져서 출전을 못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스토리죠? 그 이제 드라이버 이제 장타 대회 연습을 하다가요. 네네. 전날에 밤늦게까지 연습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했는데, 몇 시인가요? 밤늦게가? 한 12, 밤 12시 정도. 밤 12시까지요? 네. 대회 전날 이렇게 연습하시나요, 우리? 저는 안 해요. 저 안 하지 않나요? 네. 저 안 하죠? 네. 이렇게 늦게까지. 연습량이. 연습량이. 네, 어쨌든. 네. 그래서 했는데 11시, 밤 11시 30분쯤에 헤드가 깨졌더라고요. 11시 30분에 헤드가 깨졌어요. 네. 그래서 급하게 미안하지만, 네. 김홍식 프로한테 전화를 해서, 네. 다음날 헤드 좀 갖다 달라. 아니, 헤드를 갖다 달라. 네. 그러니까 세트를 하나를 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부탁을 했죠. 밤늦게, 네, 미안하지만. 네. 네. 그래서 잘 갖다 줘서 이제 대회를 출전했다. 예, 출전을 했는데, 그 네. 당일날, 네. 김홍식 프로가 늦게 와서. 또 그 상황에 또 늦게까지 와요. 네, 연습을 네. 많이 못했습니다. 아, 그럼 대회 날에 그럼 연습을 거의 못하셨겠네요? 다른 채로 했죠. 다른 채로? 네. 보통 드라이버 뭐 한두 개 정도 장타 선수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두세 개? 네, 가지고 다니죠.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 네. 보통 몇 개 가지고 다니세요?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우리 김영우 선수. 예, 저도 세네 개. 우진동 선수. 저는 한 개만 들고. 아, 역시 이 배우세요. 네. 네. 하나 가지고 이겨요. 나중에 한 세 개 들면 무조건 이기겠네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참 좀 많이 배우시고 하나 가지고 이기잖아요. 네, 기술로. 그렇죠. 선수와 기술로. 네, 또 김영구 선수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제가 이제 우리가 다 봤던 스토리인데, 4강에 하나도 그 4강전을 할 때 최태식 선수랑, 네, 이제 대결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 저는 많이 예상했고 여러분들도 조마조마하게 보는 상황인데, 그 뭔가 4강전 뭐 이쯤 올라가면 페어웨이를 못 넣어요. 그때도 거의 못 넣었죠? 못 넣었죠, 하나도.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16강에서 8강 올라갈 때 그 징크스가 있었는데 항상 있잖아요. 네, 항상 있었고 16강부터 있지 않아요? 16강에. 네, 그렇죠. 예, 16강과 8강 네. 사이 걸려서 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그건 잘했는데 네. 이제 4강에서 그 작년 징크스 같은 그게 조금 왔었는데 뭐 괜찮아요. 이게 지금 겨울 기간 동안 이렇게 뭐 스윙을 좀 고쳐보려고 좀 노력하는 중에 이게 좀 네. 부딪히는 시기라서 네. 이번엔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그 조마조마하게 보지 않으세요? 두 분 선수도? 그 항상 킹나바 16강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보지 않나요? 근데 상대 입장에선 네. 오히려 징크스가 있는 게 그러니까 좋은 거라 제발 떨어져라 하고 비신 네. 그 김영구 프로님하고 붙으면은 네. 거진 페어 잘 맞으면 페어로 들어가면은 네.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되게 기쁘셨겠어요 그때. 아유, 좋았죠. 네. 알겠어요. 네. 자, 우리 오진동 선수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승전에서 본인이
졌다고 생각했다고. 아, 네. 네,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건 또 어떤 스토리인가요? 예, 최태식 님이 네. 358야드를 치는데 저는 네. 59야드로 쳤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 긴장을 하다가 358을 치고 있는데 혼자서 359를 치고 있어.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제가 358을 치고 아, 네. 1야드 때 1야드 차이로 졌다 해서 이 채를 바닥에 한번 쿵 찍었는데 쿵 찍었어요. 네. 네. 알고 보니까 동타를 아 이게 동점 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그 네. 우리 영상에 보면은 왜 이렇게 액션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뭐 못 이겨서 아쉬웠다라고 알고 그게 있었는데 아니라 이제 그게 아니라 졌다라고 진 줄 알고요. 진 줄 알고 네. 그리고 나서 비겼다는 걸 알았을 때는 아 다행이다.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번에 우리 한번 그 장타 선수들 모시고 우리 스케치북에 또 적는 또 재밌는 놀이 한번 했잖아요. 반응은 영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 나름 이 신선한 방식이라 또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은 아니고요. 관계자님께서 지금 잠깐 나오셔가지고 저희도 이거 작가가 작가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작가님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감독님. 자, 저희가 수상자 이제 인터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적는 거고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이게 장타 비법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안 좋아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많이 또 노출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우리 선수들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본인이 뛰어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이거 딱 가려서 한번 적어주세요. 다른 선수들보다 본인이 뭐가 뛰어나나? 뭐 외모, 뭐 성격, 뭐 돈, 차 이런 거 다 됩니다. 네, 정 없다면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뭐 학벌이 좋다. 아니면 뭐 내가 발이 더 크다.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다 됩니다. 자, 세 번만에 적어주세요. 다른 선수보다 내가 뛰어난 게 뭐냐? 자, 이거 즉흥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너무 심각해 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은 심각한 거 싫어해요. 네. 하나, 둘, 셋. 역시, 나이, 키, 리듬감. 야. 자, 오진 선수. 우리 오진동 선수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나이가 무슨 얘기인가요? 아, 그래도 전 아직 20대니까요. 아, 20대니까? 20대였어요? 네. 아. 20대라? 20... 네. 만 몇 살이신데? 만으로 하면 27살이죠. 27살. 네. 아우, 창창하네요. 네. 네. 역시 짱짱하네요. 앞으로 10년은 김영구 선수가 39이잖아요. 네, 딱 10살 차이 나서요. 네, 네. 뭐 10년이라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렇죠. 야, 이건 뭐 지금 우승했으니까. 참나,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네요. 기가 확 죽겠네요, 그냥. 네, 우리 최태익 선수. 하네. 다르네. 네. 키가 커요. 키 그런 것도 좀 그 확 크진 않지만 네. 그 키에서 나온 게 꼬임이 좀 크달까? 그럼 키가 크면 즉 키작은 킹나바는 뭐예요? 그럼? 아니요. 그거랑은 네. 특출나신 거고. 그냥 특출난 거예요? 그럼 장타를 치려면 키가 커야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저 네.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남수보다 내가 좀 큰 거 같다?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오늘 또 저기 처음으로 방송을 또 출연하셔가지고 네, 거의 뭐 지금 뭐 영혼 없는 멘트를 그냥 저 바꿔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 자 리듬감 뭔가요? 아니 앞에서 저요? 이게 두 개가 나오니까 지금 네. 왜냐면 이제 여기 잃을 게 없다로 바꾸고 싶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리듬감. 그 리듬감 이렇게 왜 스윙을 조금 빠르게 하는 부분이 네. 리듬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제 스윙 리듬이 좀 빠른 편인데. 네. 거기에서 뭐 이렇게 좀 키나 네. 이렇게 좀 신체에서 오는 그거나 좀 그런 것들을 네. 커버할 수 있지 않나. 빠른 리듬감. 네. 네. 그 나이에 어떻게 하면 빨라질 수 있나요? 좀 젊었을 때부터 빠르게 한 거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중입니다. 뭘 빠르게 했다는 거예요? 스윙을요. 스윙을? 네. 그러면 골프를 지금 첫 뭐 입문하는 사람이나 네. 배우시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비거리를 늘려면 빨리 해라. 약간은요. 그렇죠. 약간은 좀 급해 보이지언정. 왜냐면 천천히 해도 공이 안 맞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은 스윙 스피드가 빠르고 걸음걸이가 느린 사람은 스윙 스피드가 스윙이 느리다고. 네네, 그 얘기도 뭐 성향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킹나바는 빨리, 자, 김영훈 선수는 빨리 걷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 네. 다르군요. 이게 나이가 네. 또 있으니까 네네. 무릎이 아프죠. 네, 무릎이 안 좋아서. 네. 자, 그럼 이제 또 제가 다른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회를 이제 시작할 때 막 이제 대회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제 할 때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대회 날이 우리가 마냥 장타 대회 연습을 안 하시잖아요. 우중동 선수는 사실 투어를 뛰고 있고 다들 뭐 장타 쪽을 네. 하지만 몸이 아프지 않아요? 저 힘들지 않아요? 네, 아픕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맨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타 대회가 딱 있다. 열린다. 그러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나요? 자, 준비 적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볼 스피드, 증가 연습, 리듬. 오버스피드.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이번에는 우리 저기 김영훈 선수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오버스피드. 오버스피드. 그러니까 평소 본인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보다 이렇게 좀 더 과하게 하는 거죠. 과하게. 예, 갖고 있는 그 한계의 스피드를 네. 왜 연습을 좀 자주 하는 편이니까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오는지 컨디션에 비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이 좀 안 맞고 막 기역자로 휘고 할지언정 자꾸 이제 극복하는 거를 몸에다가 좀 익혀놓는 뭐 그런 편이에요. 빠르게 연습한다. 네. 그럼 일반 골퍼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일반 골퍼분들은 필드에서 그 하나의 공이 살면은 무난하게 세컨샷이고 오비가 나면은 손해니까 이제 이런 오버스피드 훈련은 오히려 타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장타 대회는 이제 뭐 한 3분 동안 6개를 치는 룰에 의해서 나머지 5개가 나가더라도 그 5개를 치면서 마지막 하나의 공치까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빨리 쳐놓고 몸에다가 기억시켜 놓고 보는 거죠. 일단 뭐 한 방만 들어가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치택 선수는 네. 리듬. 네. 네. 좀 알려주세요. 리듬. 어떤 예, 리듬 연습을 하시죠? 이제 평소에는 이제 살려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네, 페어웨이 들어가야 돼. 네, 페어웨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만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장타 대회가 딱 잡히면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더 꼬면서. 더 꼬아. 네. 네. 확실하게 꼬면서. 네. 꼬는 리듬 연습, 그 꼬는 걸. 꼬는 리듬 연습. 예, 예, 그걸 네.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뭔 소리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꼬는 리듬 연습이라는 게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꼬은 다음에 그러니까, 리듬을 빨리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자전하는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잡히는데요? 네. 나중에 별명 생기겠어요. 사투리가 나와버려. 네, 괜찮아요. 사투리 좋죠. 아, 멸종이. 네. 하여튼 꼬은 다음에 빠르게 친 뭐 그런 듯한 네, 네. 네. 제가 뭐 정리를 좀 해드렸네요. 귀가 네. 갑자기 뜨거운데. 네. 좀 도와주고 그래요. 즐기지 마시고. 네. 자, 그럼 오진동 선수는요? 아, 저는 전날에 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아프잖아요. 몸이. 그렇죠. 그래서 무리가 있을까 봐 전날에 일단 네. 가서 수치를 보는 거죠. 볼 스피드 수치를 네. 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뭐 낮게도 높게도 드로우도 치고 페이드도 쳐보고 해서 어떤 게 볼 스피드가 더 많이 나가는지 체크해서 다음날 실행하는 거. 혹시 투어 뛰시는 분은 다르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시는데 드로우, 페이드, 낮게, 높게 딱 조절하면서 역시 다르시네. 그러니까 1등 하죠. 예. 배우셔야 됩니다. 네. 네. 드라이버 한 채 가지고 하시잖아요. 배우셔야 돼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대회하다 보면 이제 연습을 과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아픈가요? 몸에 어디가 제일 무리가 돼요? 저는 이 뒤쪽에 많이 알이 베기더라고요. 등 이제 네, 예. 등이랑 이제 삼두랑 활배랑 활배 등쪽 뒤쪽에 네. 그냥 온몸에 다 알이 베는군요.
목도 배요. 왜요? 목이 왜 배요? 모르겠어요. 목이 배더라고요. 목이 배요? 네. 목이 막 안 들, 근육이 생겨요 이쪽에? 영상 보니까 생기겠더라고요. 아, 영상 보니까 하도 막 네. 백, 사실 백드 표정들 한번 나중에 이렇게 캡처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요. 다들 막 뭐 가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체택 선수는요?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아파요. 네. 그리고 오징도 선수처럼 여기가 이렇게. 어, 그래요? 네. 여기 처음 들어봤는데요, 전? 여기가. 여기? 네. 아, 너무 힘줘서 그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우리 김영우 선수는? 네,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선천적으로 그 어깨가 좀 약한 거랑 네. 이제 무릎을 사실 좀 두 번 수술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딱 그 두 자리가 좀 빈번 네. 제일 빈번하게 아파요? 아프죠. 예, 그리고 이제 네. 제 스윙 자체가 또 어깨가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좀 많이 오버코킹 스윙이라 가지고 네네.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에 무리, 그다음에 무릎에 무리 두 군데.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타 대회에서요. 뭐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얘긴데요. 누가 제일 위협적인가요? 나 딱 보니까 이 선수는 아, 운영동 선수는 나이도 어린데 공도 멀리 쳐. 뭐 누가 제일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최태식 선수는 갑자기 확 늘었어. 뭐 이런 것처럼. 누가 제일 어, 제일 이 중에 좀. 있는 아니 아니에요. 전체다. 전체 참가. 전체 선수 중에 한 명만 꼽아 주세요. 시청자분들이 나중에 볼 때 장타 대회를 볼 때 아, 저 선수가 위협적이구나. 라고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한 명만 써요. 한 명만 줘 보세요. 네. 컨닝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지금 최태희 선수 컨닝했어요. 네. 하나, 둘. 최태희 선수 이게 방송을 처음 해보셔가지고 네. 지금 자꾸 지금 귀가 빨개지고 있어요. 얼굴은 이렇게 있는데 눈은 자꾸 이렇게 네. 하네요. 하나, 둘, 셋. 김홍식 선수, 오진동 선수, 엄성윤 선수. 이야, 다르다더라. 다르다. 자, 우리 김홍식 선수, 오진동 선수 왜 김홍식 선수인가요? 페어웨이를 잘 못 넣으시긴 하는데 한번 들어가면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나가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페어웨이 들어갈 확률이 지금 많이 없어서 많이 적으셔가지고 요즘 오징 선수 보고 계시죠? 네, 그래도 이제 높게 평가하셔가지고 네, 진짜 많이 만인이다 공감하네. 페어웨이는 안 들어가지만 한방 들어가면 무섭다. 네, 네.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 최태익 선수는 오징 선수 네. 네. 왜요? 일정하잖아요. 일정하죠. 워낙 일정하고 네. 볼 스피드 자체도 계속 일정하게 나오고 네. 그리고 한번 지니까 네. 네. 자, 우리 엄성용 선수. 네. 네, 엄성용 선수.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뭐 SNS나 이런 걸 보거나 네. 또 왜 시합을 이렇게 거듭되고 볼수록 네. 제가 볼 때는 좀 연습량이 많아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일 많이 가지고 나오는 네. 선수. 아, 엄성용 선수. 여기 계신 분 이름은 안 나왔네요. 여기 나왔죠. 네. 아니 그 두 분은 안 적었고. 아. 네. 우리 또 킹나바도 이제 두 명은 아니다. 나의 선상은 아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생각 안 하고 요번에 그렇게 생각 한 명만 적으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동그라미만 네. 딱 적은 다음에 네. 오 쓸까 엄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엄가 엄인가. 네. 일단은 여러분들 두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네. 또 역시나 이제 우정 선수도 두 명은 아니라는 거. 아니요. 네. 많이 나가시는데 네. 그래도 어때 뭐 그런 걸로. 그런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그 우리 사실 장타 선수들을 모시고 장타 비법을 좀 들어보는데 제가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보다는 이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스토리가 좀 오네요. 저도 사실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 김영우 선수랑 있는데 저 비거리 끝까지 안 나가잖아요. 네, 이걸 좀 저도 좀 늘리고 싶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서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뭘 시키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스토리 조금씩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마추어 골퍼가 필드를 나가요. 필드를 나가는데 당장 짧은 거 시간에 비거리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추어 선수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당장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난 비거리가 너무 짧아. 나 200m도 막 갈까 말까야. 그럼 장타 선수들이 권해줄 수 있는 나의 어떠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이거 하면 좀 늘 것 같아. 짧은 시간에. 이거 해봤더니 최고더라. 라는 부분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온중도 최대한 똑바로 치기. 에? 네, 꼬임의 극대화. 야, 이거 좀 어렵네요. 그립법. 아, 이거는 지금 뭐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지 일단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우리 킹남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분명히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비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거나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좀 많은 공통점이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짧은 순간에 비거리가 바로 바뀔 때는 보통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그립이 너무 그러니까 왜 가볍게 잡은 게 아니고 너무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립이 이제 본인 판단에는 좀 기준상 꽉 잡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견고하게 잡혔을 때 이 기준의 차이가 딱 생기면 바로 비거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그래요? 예. 확실한 거죠? 네, 그럼요. 네. 동공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요. 제 동공 흔들리지 네. 않아요. 최택 선수. 네. 아까부터 꼬임 얘기를 좀 많이 네, 하셔가지고. 꼬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 비거리는 꼬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꼬임이란 이제 백스윙에. 네, 백스윙에 대한 꼬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좀 디테일하게. 그 네. 꼬임이 어깨를 네. 많이 돌리나요? 아니면 뭐 어깨를, 어깨를 많이 돌리나요? 어깨를 많이 네, 돌리나요? 어깨가 많이. 그 어떤 분은 또 몸통을 돌리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어깨를 돌리기 위해서 골반을 돌리라는 얘기도 있고. 몸통이, 그러니까 몸통이 돌아가면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대신에 이제 어깨까지 더 해주면. 몸통도 돌리고 어깨도 돌리고. 이제 극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서 기존에 했던 백스윙 각도보다 네. 좀 더 타이트하게 업라이트하게 뒤로 하면은 백스윙이 꼬임이 더 빨리 극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백스윙을 최대한 꼬여서 백스윙을 해라. 네. 그러면은 거리가 확실히 많이 된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꼬임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뭐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 이, 보통 우리 골퍼분들은 꼬이면 공이 안 보인다고, 꼬일수록. 그런 것도 불편함이 있던데. 그럼 혹시 하면서 오류되는 점은 없었나요? 그렇게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볼스피드 62, 3 나오는 분을, 볼스피드 70까지 들려요. 그래요? 네. 아, 그것도 저 좋은 얘기고요. 네. 저 또 여러분 또 검증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한번 또.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안 되면 어떡하죠? 네, 안 되면 이제 거짓말인 거니까 다들 이제 장타 선수들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막 볼 스피드가 뭐 60에서 70으로 가더라 막 그래서 저희가 다 검증의 시간을 잠시 후에 또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준동 선수 최대한 똑바로 치기. 야, 일단 제 꿈이네요. 거리를 내려면 똑바로 쳐야 된다 생각하는 게 보통 아마추어 분들 이제. 우측으로 가는 볼들이 많잖아요. 네네. 슬라이스가 난다든가 그러면 네네. 아무래도 거리를 많이 손해보기 때문에 네. 연습장에서 슬라이스가 나면 오히려 훅을 쳐가지고 네. 그걸 잡는 거죠. 자꾸 최대한 똑바로 보낸다 생각하시면 반대 성향으로 네. 뭐 그 방법 좋고요. 근데 안 돼서 문제죠. 그렇죠. 이게 네.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렵긴 문제고 보통 그 조금 이제 장타 선수다 보니까 그런 그 보통 이제 일반 골퍼분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뭐 직접적으로 레슨을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레슨을 좀 하시잖아요. 보통 딱 가르치니까 한 몇 미터 정도 늘던가요? 딱 치니까 보통 우리 김영호 선수부터 한번 해보죠. 제일 많이 늘었던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느는 게 제가 볼 때 일단 멀쩡한데. 네. 웬만한데, 200m가 안 나가는 분들, 뭐, 180이랑 160m인 분들은 네. 사실은 빠르게 200m를 이제 보내게 만들어주는 게 레슨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 바로 효과가 있던가요? 뭐, 보통 그러니까 200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이제 뭐, 160m에서 오신 분은 40m라고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요 40m를, 200 한 30-40m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40m를 요거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또 한 번에 왜 그 딱 레슨을 해 보니까 경계가 있더라고요. 250m의 벽을 넘어서는 걸 되게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뭐 어떤 뭐 신체적 좀 좋은 조건이 있는 분들. 당연한 거죠. 네. 예. 저도 어려워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어려워요. 말을 안 들어.
손에 채찍이 있었는데. 보통 내가 지인이나 누구를 뭐 좀 네. 알려줬을 때 야 이렇게 하니까 보통 얼마나 늘던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0까지 늘려줘 봤어요. 몇 미터에서요? 230에서? 한 20m 느네요? 아, 좋네요. 우진동 선수는? 전 아직 아마추어분들 따로 이렇게 네. 한 적은 없는데 이제 같은 또래 선수들 네네 선수들 아 좋네요. 좀 알려주고 이러면 한 10m? 5m에 10m 정도는 더 5m, 10m 선수가 5m, 10m 많죠? 그렇죠. 보통 그러면 일반 골퍼는 더 많이 들 수 있는 여지가 그쵸. 많죠 당연하게 그렇죠. 자, 또 이거 역시 여러분도 검증의 시간을 한번 더 이제 갖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따 또 저희가 준비를 좀 제가 했습니다. 저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마지막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아, 본인의 스윙이 제일 문제점이 뭔가요? 뭐 어느 니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장타 선수고 내가 공은 멀리 치지만 나의 스윙이 문제가 뭐? 나는 이게 스윙이 문제야. 그래서 나는 이런 미스가 나 아니면 난 이래서 비거리가 적은 것 같아. 한번 적어주세요. 본인만 알고 있는 속마음. 나도 솔직히 내 스윙이 저도 제 스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저 제 스윙 알거든요. 우리 장타 선수들의 스윙이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주세요.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스윙이 나는 문제야. 체중 이동이 문제야. 힙도. 이건 뭐 우리랑 똑같네요,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랑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자, 원진동 선수 한번 들어보죠. 다운 스윙. 난 다운 스윙이 안 좋아요. 제가 네. 머리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체가 좀 뒤로 많이 처지는 스타일이라서요. 다운스윙 할 때요? 네. 머리가 떨어지면서 체가 뒤로 빠져요? 헤드가 이제 뒤로 처지는 거죠. 아, 네. 인사이드로?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그 감이 없으면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정확히 네. 못 맞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뭐 별 차이 아니네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네요. 그렇죠.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네요. 그래서 나오는 오류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뭐가 잘 오류가 저는 이제 페이드를 원래 주구사로 네. 이렇게 치는 네. 선수인데 드로우가 막 날 때가 있죠. 왼쪽을 보고 패드를 치는데 왼쪽으로 그냥 훅이 아. 나서 오비가 날 때도 있고요. 그 사실 이제 오진동 선수랑은 저희가 그 심창 우주 골프라는 걸 한번 찍었는데 그때 아주 그냥 그 이번에의 그 해처럼 슬라이스가 아주 많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한번 그걸 좀 시청해 주시면 드로우가 아니라 슬라이스였다는. 자, 우리 최태식 선수는 네. 체중 이동. 네. 체중 이동이 어떤 건가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네. 우에서 좌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우에서 좌로 백스윙 할 때 우. 네. 다운 할 때 좀 네. 다운 스윙 할 때. 네,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막. 막 가요? 막 상대방이 볼 때에도 네. 어 이건 심할 완전 스웨이드 할 정도로. 아. 네. 막 이렇게 흔들흔들려.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오류가 나는가요? 슬라이스가 맞나요? 네. 아, 우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슬라이스 고민인데 여기서 슬라이스 고민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체중 이동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시는? 예, 안 하고서 그냥 헤드만 이렇게 아, 던지려고. 예, 던지려는 아, 느낌으로. 별 차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킹나바 김영구 선수는요? 예. 힙 턴. 턴이죠. 예. 힙 턴. 그러니까 언제 힙 턴을 말하는 거예요? 임팩트 시에 예.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힙이 이제 몸통 자체가 타겟 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상대적으로 덜 돌아가고 팔이 이제 추월을 해버리죠. 아. 그러니까 힙턴은 백스윙 중에는 분명히 많이 힙을 돌려놓고 네. 그만큼 위치하거나 타겟 쪽으로 좀 더 가기를 원하는 게 저는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죠. 임팩트 때 이제 허리 힙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그게 딱 슬로모션에 정지하면 보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거의 어드레스 느낌. 그러면 네. 어떠한 오류가 나던가요? 그럼 이제 팔이 추월해서 이게 너무 역전되는 게 심하니까 기역자 훅이 난다. 네, 나올 때는 그렇죠. 뭐 저희랑 여러분 별 다를 게 없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장타 선수를 모시고 세계 최초 파 4
리어핀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재밌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파보 리어핀 대회입니다. 파보 리어핀 대회 뭐 다 아시죠? 누가 핀에 가까이 꼽나? 라는 뭐 심플한 게임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리어핀 모드라는 별도의 이런 게임 모드, 게임 모드는 아니죠. 훈련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티샷만 할 수가 있는 그런 거 시스템인데요. 파인 비치 맞나요? 네. 네, 파인 비치 1번호를 누르니까 바로 300m 딱 하고 나오네요. 뭐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300m는 한 손으로 쳐도 되잖아요. 네, 뭐 이 정도. 네, 300m는 우리 장타 선수한테 귀여우니까 우리 장타 선수들이 얼마나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타만 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셔야죠. 이번 기회에 이미지 세탁 한번 하셔야죠. 네. 이미지 머리 잡고 특히 당신 특히 페어웨이 잡고 못 치기는 네 우리 김영무 선수. 네, 이번 게임은 공짜가 아니에요. 상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현재 봉투가 딱딱하게 동봉이 지금 되어 있어요. 랜덤 상품권이라고 해서 1,000원에서 50만원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일단 줬을 때 얼마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뭐 일단은 우승한지 제일 가깝게 붙인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예.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게임 방식은 한 명씩 그냥 치시면 돼요. 누가 제일 리어핀이냐. 혹시 세 명 다 온근인이 안 되면 그러면 다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순서는 누구부터 할까요? 자, 안 내면 술래 가위가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가위보. 아, 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네. 순위가 정해졌죠. 1. 너 꼴찌부터 할까요? 네. 꼴찌 그다음 되겠습니다. 야, 이거 장타대회 순위로 가네요. 네? 이 장타대회 때 1차 리그 때 그대로 가네요. 네. 아픈 추억이 있네요. 이것도 확실히 하셔야 되겠어요. 네. 자, 시작하시죠. 자, 우리 그 수능께서는 최대한 온근이 안 되라고 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세계 최초 파포 리어핀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근데 그 우리 선수들은 너무 긴장하시고 전 너무 즐거운데요, 이거? 자, 300m 파인 비치 1번호 들어갑니다. 자, 1번 선수 네! 들어갑니다. 김용호 선수 한 방이에요? 한 방입니다. 네. 한 방 치고 나오시면 돼요. 들어가나요? 네! 나오시고요. 아, 장타 선수들이 똑바로 못 보내네요. 똑바로 못 보내요. 네, 안타까워요. 자, 이제 슬슬 남을 일 같지가 않으니까 나는 즐거운데 이 두 분은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즐겁죠, 저는? 이게? 자, 우리 최태익 선수. 자, 들어갑니다. 한 방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오! 네, 나오시죠. 네, 지금. 아, 기회가. 네, 진짜 올리시면 하세요. 리어핀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볼 스피드 77 정도 나오니까, 네, 괜찮네요. 아웃 스윙, 아, 소리가 안 올라가죠. 왜 이렇게 재밌지나? 난 너무 재밌어요. 오진동 선수 똑바로 치잖아요. 그니까요. 네. 웃었는데? 다시 가시고.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게 어렵나요? 왜? 이게 똑바로 멀리만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똑바로 치셔야죠.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 이제 끝내주셔야죠. 네? 네? 저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느낌 오셨잖아요. 네. 다 훅 치시네. 긴장하면 훅 나오나요? 한번 보죠. 아, 긴장하고 훅 나오는 거야. 나오세요. 딱 보면 알겠는데, 뭘. 보면 알겠는데. 바운스? 어휴, 그린은 77, 78 볼스피드예요. 네. 제가 보니까 장태도한테 87 치시잖아요. 네. 10만 줄이세요. 네. 10만. 볼스피드 10만, 네. 10만 줄여서. 네. 알겠습니다. 20만 하면 돼요. 네. 상품권.
랜덤 상품권 들어갑니다. 오! 아, 올라갔다. 오! 아니야, 봐요.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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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좀만 더 가. 올라갔어요. 에이저. 아. 저희가 프린지까지. 오케이입니다. 굉장히 17.9m. 어, 야. 17.9m입니다. 오. 아, 떨린다. 네. 자, 갑니다. 됐다. 야, 이거는 넘어갈 것 같아. 17.9m입니다. 올라갔어. 오, 아니야. 됐어. 이야, 역시. 17.9m. 자, 그럼 1위 하신 오진동 선수 상품권 날아갑니다. 네. 랜덤 상품권이라서요. 네. 차 안에서 몰래 뜯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 얼마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은 괜히 1위가 1위가 아니에요. 아, 저는 네. 프로님한테 속은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요? 프로님한테요. 저 왜요? 어, 볼스피드 81 쳐야 이렇게 가는데요? 아, 저희 뭐 10만 주더라고요. 뭐 장타 선수가 아니라서요. 저 그때 그냥 막 던지고 믿고 쳤더니 네. 어쨌든 저를 믿으시면 안 되죠. 네, 저를 믿으시면 제 함정입니다. 어쨌든 오진동 선수 많이 배우시고 네. 여러분들 오진동 선수 많이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바로도 보네, 얼굴도 잘생겼어, 공도 멀리 쳐. 나이도 네? 젊어. 나이도 젊어. 다 갖췄어, 다 갖췄어요. 이 두 명이 지금 CG로 좀 작게 만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요. 아, 또 여러분들 멀리 똑바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멀리 똑바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또 시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게스트분을 모시는데요. 아, 저번에 우리 한번 촬영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게스트분을 모셔서 게스트분이 스윙을 할 겁니다. 스윙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10분 안에 내가 이분을 몇 미터까지 누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게스트분이 세 분 중에 선택을 해서 레슨을 받게 됩니다. 또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또 상품권이 있습니다. 또 선발돼서 그 거리가 간다면 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얼굴 좀 굳지 마시고요. 네. 점점 이렇게 공난 최태식 선수 얼굴 볼 때마다 막 제가 막 진행을 하면서 저도 막 우울해져요. 처음이라. 저도 다운돼요. 네. 점점 우울해져요. 제가 지금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네. 네. 이 영상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남지만 그래도 찬스는 또 있습니다. 부담 주시는 건데. 아, 갑자기 땀이 또 나는데요. 다음에 1등하시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순위에 들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이 방송을. 네. 네. 그런 시간을 또 여러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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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그럼 게스트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